저희가 2021년 큰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도핑 테스트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자비로다가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으려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시작함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한 이유는 저희 셋 다 약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고 몸을 만드는 보디빌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 뭐 약물에 대한 의심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아예 안 믿질 않고 그런 네. 말이죠. 네. 그런 분들이 저희가 적어도 이 정도의 노력과 증명을 하고자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분들하고 마음을 바꾸라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냥 말로만 막 내추럴 보디빌딩 내추럴 내추럴 하는 놈들은 아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증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5월인데 1월 때부터 뽑았나 우리? 아 그럼 다섯 번째구나. 출간 감안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씩 뽑으니까 따끔 이거만 따끔 하겠습니다. 따끔 오, 많았어요. 증명이 100%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네. 이 정도 노력은 저희가 한다.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를.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도 의심하지 않는 분들도 이 정도의 기간과 노력과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구나. 양말의 도움 없이. 그런 또 동기부여와 희망을 갖게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최현총님은 오히려 뭐 항체 형성으로는 좀 감소했고 FSH는 그 나쁘죠. 큰 영향 없고 큰 변화는 없어요. 김승현님 큰 변화가 없어요. 네. 남성 호르몬은 전에 4.37이었는데 4.25 조금 감소했고요. 네. 나머지 큰 변화 없고요. 나머지 이상 수치 뭐 LH, FSH 다 세 분 모두 다 정상 범위예요. 만약에 약물을 올해 이제 이렇게 한 달씩 계속 검사하면은 웬만하면 쓰지 못하겠죠. 웬만한 진짜 간통이 큰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쓰지 못하는데 만약에 썼던 사람이 지연정? 근데 오히려 작년이나 재작년 몸에 비해서 올해 좋아졌다. 그렇다면 내추럴이라는 상당한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그 메인성 호르몬을 주입하고 이제 종료된 케이스를 봤잖아요. 네. 그럼 보통 그렇게 종료를 하고 얼마가 지나야지 정상화 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 6개월 이상. 3개 6개월 이상. 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미 검사를 마쳤는데 이 비용이 그렇죠. 한 명당 이제 거의 이제 20만 원에 육박을 합니다. 네. 별로 필요 없는 거지만 정액 검사도 했거든요. 저희가 체열하는 거는 뭐 사실 30분이면 끝나는 일인데 대기하고 네. 앞뒤로 두세 시간씩은 최소한 비워야 돼서. 여러분들 이거 저희가 그 나름 야심작으로 준비해서 지금 이미 한 4통 남았어요. 여러분들 좀 봐주십시오. 열심히 하는데 근데 아무도 몰라요. 추로대가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도핑 테스트가 의미가 있나? 막 이런 뭐 나름의 고민이나 이런 것도 많았어요. 내추럴 뒤에 나와서 네. 거기서 뭐 입상을 했다고 이제 내추럴이다 내가 완벽한 내추럴이다 할 수 있는 그러면 아닌 건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가시는 다만 이제 내추럴 확률이 높은 거고 어쨌든 내추럴 대회라는 건 제가 내추럴을 지향하는 선수들이 모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뭐 일반적인 그런 그냥 내추럴 대회가 아닌 대회에 비해서 어쨌든 내추럴 선수들이 나오는 그런 대회라는 거죠. 그럼요.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피곤을 하면서 대회 나가서 다 이제 좋은 성적으로 얻었기 때문에 안 하거나 발전을 거의 퇴보한다고 해서 퇴보하면 문제죠. 네. 이제 그러면 좀 뭔가 전에 약을 썼으니까 이번에 퇴보한 거 아니냐 이런 네. 반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사명을 갖고 반드시 발전해야 된다는 네. 아니 그래서 뭔가 동기부여가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열심히 운동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11번 측정해본 결과로는 세 분 모두 뭐 따로 TRT를 받거나 다른 호르몬제를 복용하거나 피검사상에서는 전혀 그런 게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네. 어느 수치 하나가 막 확 튀거나 확 떨어져 있거나 뭐 내가 수치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1년이 걸렸네요. 이 말씀 듣기까지. 진짜. 어쨌든 저희 이런 콘텐츠를 기획하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의도를 여러분들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을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저희가 하려고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운동에 대한 확신과 믿음, 동기부여 이런 거 얻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반대로 또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해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않겠나라는 셀프 모티베이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집에서 잠깐 쉬다가 슬슬 넘어가려고 합니다. 차가 막힐 테니까 퇴근 시간 지나고 한 8시, 9시쯤에 넘어가서 체크인을 하고 가자마자 뭐 밥 먹고 거의 바로 자야 할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저는 요거 이제 아이언맥스사에서 나온 비타민C랑 카르니틴을 메가도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 시합을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태블릿 3개씩 두 번 먹겠습니다. 3개는 좀 많은 것 같고 두 태블릿씩 먹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도 많이 안 마실 거라서 나름 수분질도 됩니다. 이렇게 두 태블릿씩 비타민C랑 카르니틴. 오늘 하루 종일 먹은 물이 2리터가 좀 안 되게 마실 1.5리터가 목표였는데 거의 다 마신 것 같아요. 이따 9시에 마지막 끼니 먹을 때 또 이만큼 한 100ml 이하로 마시겠죠? 그러고 이제 수분은 안 마실 예정입니다. 혼자 자기 딱 좋구만. 탄을 지금 발라놨어요, 살짝. 지금 탄 발라놓은 상태라서 세수랑 양치만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다시 탄 작업을 또 한 번 하고 꼭 이렇게 해야죠. 탄을까봐 이렇게 갖고 다니면 좋습니다. 호텔에 묵을 때는 일회용 커버가 있어요. 이거 갖고 다니시면서 민폐를 안 끼치도록 하면 좋습니다. 민폐도 민폐지만 이거 잘못하면 변상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탄 바른 상태에서는 이렇게 커버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덮고 자면 되겠죠? 끝? 자, 지금 이제 8시고 개측이 9시부터라서 조금 있다가 이제 이동을 해볼 겁니다. 체중은 어제 기준으로는 73.9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은 물을 안 마셨기 때문에 크게 늘진 않았을 거로 보입니다. 74kg라고 볼게요. 시합 체중이 74kg를 넘은 거는 또 오랜만이네요. 작년에는 73. 몇 kg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재보진 못했는데 제가 출국 전에 73kg 초반이었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도 74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밴딩 시점에 73.4kg였어요. 최저 체중이. 그래서 작년보다는 한 몇백 그램 내지 1kg 정도 더 나갈 것 같고, 작년보다 좀 덜 빠진 것 같아요. 요거 나갈 때까지 한 500g 더 빼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대를 봐서 아 괜찮다, 74 이상으로 나가는 게 맞겠다 라는 또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거고, 아 역시 더 빼야 되는구나 라는 힌트를 또 얻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 식사 밥 먹고 펌핑할 겁니다. 그냥 항상 잘 먹던 쌀밥을 먹겠습니다. 고독한 닭가슴살도 있는데 뭐 단백질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반 정도 이제 먹을게요. 나트륨이 있는 거라서. 아, 사고 싶은 남았거든요. 시합까지. 핑크솔트 조금 많이. 핑크솔트 1에서 2g 정도. 그거랑 파워헤드 몇 모금. 이러고 한 10분에서 15분 뒤에 펌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롤 우승자 212번 김승현 선수, 네, 축하드립니다.
속이 쓰려요. 빈속에 가까운 중이었어요. 상태에서 소금 먹었죠. 속이 쓰려고 고추를 좀 먹습니다. 오버롤 전을 바로 해가지고 오버롤을 했습니다. 오버롤을 하고 이제 도핑 검사 대신에 이제 모든 대회 다 마치고 한꺼번에 한대요. 그래서 네, 부득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드숏 이제 샘플이 나와서 체크를 했는데 확실히 저한테 딱 맞게 잘 나와서 그대로 수정 없이 몬지임 때는 아주 예쁘고 저한테 잘 어울리는 그런 보드숏을 착용하고 이제 무대에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 무대 개인적으로는 지금 방금 봤는데 포징이 조금 백포징 때 중간에 좀 바뀌었어요. 개인 포징이랑 이제 초반에는 잘하다가 마지막에 힘 빠지니까 유지가 좀 안 돼 있고 연습한 대로 못 잡았더라고요. 하체가 좀 불안정하고 뭐 그런 거 수정하고 그리고 제일 아쉬웠던 게 보드숏이 너무 내려가니까 허리 길고 다리가 되게 짧아 보이고 막 이래서 그거는 이제 RBW 보드숏을 입으면 딱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까 샘플 입어본 바로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퀄리파이어 때는 또 여러분들한테 멋지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RBW 감사합니다. 네.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네. 어쨌든 출발이 좋고요. 유종의 미를 또 이제 거둬야겠죠. 얼굴에 탄이 발려있는 상태라서 조금 깨지질합니다. 감안해 주시고 이제 도핑 테스트 기다리고 있는데요. 도핑 테스트를 이 내추럴 대회라 그래가지고 모든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뭐 거의 없습니다. 전 선수를 대상으로 어떤 테스트를 진행하는 곳은 없어요. 그게 이제 좀 내추럴 대회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이유는 뭐 당연히 비용적인 문제겠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잠시지만 WMF 한국 부회장으로 있을 때도 다 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현실이 있더라고요. 그나마 거짓말 탐지기는 전 선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유린 테스트 즉 소변 채취만 입상한 분들만 대상으로 이제 1등 한 분들만 이제 보통은 테스트를 합니다. 사실은 거의 모든 대회가 1등만 도핑 테스트를 하는 편이죠. 그 중에는 뭐 랜덤 도핑 테스트도 있고 WMF도 있습니다. 심지어 게스트 포징하러 갔다가 도핑 테스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재밌는 사실 또 그게 있네요. 옛날에는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도 도핑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때는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핑 테스트는 저는 이제 뭐 내추럴 진실성 여부 뭐 그런 장치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선수 보호 차원에서 시행되는 게 가장 크다고 봐요. 너무 무리하게 약물을 사용해서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그게 생명까지 위협을 하는 상황이 오지 않게 하나의 장치를 걸어두는 셈인 거죠. 그리고 어떤 신념 그리고 뭐 이런 그런 거와 별개로 사실은 이 도핑 방지 위원회 설립 취지 자체가 공정한 경쟁 이전에 선수 보호를 좀 더 우선시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 내추럴이라 그래가지고 선이고 공정성을 더 이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어제 영상에도 이제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좀 씁쓸하면서도 이해는 되면서도 좀 복잡한 감정이 들었던 게 본인은 약물 보디빌딩도 좋아하고 내추럴 보디빌딩도 좋아한다. 왜 그렇게 딱딱 구분하고 가르고 그렇게 경계를 나눠서 내추럴로 운동하다가 약물 쓰는 그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왜 무시하려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소수지만 몇 분 계셨습니다. 세 분 정도. 그게 무슨 생각이신지는 알겠지만 그게 좀 아쉬운 게 그런 거였어요. 그분이 좋아하시는 리빌딩 즐기시려면 아이러니하지만 약물을 선수들이 많이 안 써야 돼요. 무분별하게 쓰다 보니까 이제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시즌 오프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뭐 좋아하실 만한 선수들 어제였나요? 뭐 오늘 들었는데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 벤지피지크 챔피언 브랜든 핸드릭슨도 시즌 오프 선언했어요. 올림피아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닉 워커 참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요새 사딕 인기 많죠? 사딕도 내추럴로 운동하겠다. 일단 약물을 쓰지 않는다. 중단한다고 공표를 했죠. 건강에 엄청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약물을 중단을 했겠죠. 그런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보디빌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약물을 많이 안 써야 즐기실 수 있다니까요, 그걸. 어차피 그런 분들은 본인이 쓸 계획이 있거나 그죠? 애초에 나중에 나는 내추럴로 하다가 좀 약물 쓸 생각이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어제 말했던 이야기에 좀 발끈하신 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약물 보디빌딩 왜 못하게 만드는데 가능성 있으면 약 꽂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아이러니하지만 그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멋진 몸을 보여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공정한 경쟁, 뭐 내추럴이어야만 하는 이유,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싶었습니다. 절대 저는 이제 내추럴 보디빌딩을 선으로 디폴트로 놓고 싶지가 않거든요.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내추럴이라고 하면은 바르고 선하고 하자가 없고 이렇게 본인을 어필한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저는 그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역시도 여러분들과 같이 일상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요, 잘못도 하고요, 어머니 아버지 가슴에 대못도 받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기도 하고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안 그렇게 살려고, 왜냐면 후회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후회하니까요. 그런 잘못된 일들을 경험을 하면 아,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후회를 할 만큼 잘못을 하기도 해요. 근데 안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뭐 잘 열심히 살겠지만 그런 좀 똑바르게 살려는 의지가 없는 애들을 우리가 악인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냥 나 악인이 되지 말자라는 이제 생각과 다짐을 하면서 사는 게 그나마 이제 사회적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인격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 와중에도 실수는 계속 할 거고요. 사람은 실수하는 동물이니까 어떻게 완전 무결한 인격적인 성숙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 중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부르죠. 네, 저는 성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추럴들은 당연히 성인이 아니고요. 내추럴들한테 그런 성인이 가지고 있을 만한 뭐 완전 무결한 인격을 기대하는 거는 너무 큰 과한 요구 같아요, 제 생각에는. 때로는 말 실수할 수도 있고 실망스러운 모습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다그치시는 거는 뭐 나쁘진 않아요. 뭐 아무튼 어떤 사람은 위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내추럴은 위선이다. 웃긴 거죠. 위선 안 떠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근데 우리는 위선이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 그냥 좋은 방향, 내 속뜻과 다르더라도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고 나도 그게 좋을 거라면 위선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적어도 행동하는 위선이 행동하지 않는 사람 또는 심지어 행동하는 악인보다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딜레마 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위선이 아니에요, 그건. 왜냐면 위선은 어떠한 나쁜 의도를 숨기고서 거짓말을 하는 거를 우리가 위선이라고 하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양면성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내추럴 보디빌딩 얘기하다가 막 이런 얘기 또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좀 쓸데없는 이야기까지 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얘기해봤습니다. 올해 목표가 있다면 당연히 IFL 프로 따는 거겠지만, 이미 저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거를 좀 감사하게도 프로카드 이상의 것들을 좀 이미 얻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제 뜻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만나서 격려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나름의 고충을 또 어제 또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어떤 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뭔가 보듬어 주셔서 어제 살짝 울컥하더라고요. 눈물을 나진 않습니다. 네. 마음에 그냥 위로를 받았을. 네. 저도 좀 다소 예민할 수는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오래 하다 보니. 그리고 원체 좀 예민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까탈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혹여라도 저희가 만나 뵙게 됐는데 반응이 다소 기대한 반응이 아니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도 그때그때의 기분이 때로는 태도가 될 때도 있습니다.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후회를 해요. 돌아서면서 아, 이분한테 왜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까, 이런 태도를 왜 보였을까, 그냥 즐겁게 반응해줘도 좋았을 텐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나, 이런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잠깐의 만남으로 저를 그렇게 또 한 번에 판단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보면 또 누구나 그렇듯이 다 좋은 면이 있잖아요. 또 누구나 그렇듯이 보다 보면 별로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너무 깊게 알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몇게 알지도 맙시다. 구독자님들과 저 그리고 보시는 시청자분들 사이의 거리가 적당하게 유지가 되면 서로 더 멋지게 서로의 가슴 속에 남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번 영상처럼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독자분들이랑 함께하는 콘텐츠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어쨌든 뭐 도핑 테스트 기다리다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주절주절 떠들어보고 있는데, 이 도핑 테스트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장치고, 내추럴이냐 아니냐, 약물을 썼냐 안 썼냐를 검증하는 하나의 장치인 거죠. 그걸로 완벽하게 검증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거짓말 탐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장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추럴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진위 여부를 가늠하실 때는 100% 뭐 0%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웃기지만 하나의 확률적인
문제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승현이는 100% 내추럴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내추럴일 확률이 커. 왜냐면 얘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이야. 반대로 김승현이 내가 볼 땐 내추럴이 아니야. 왜냐면 이러이러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중에 하나의 근거와 단서로 도핑 테스트가 활용이 될 뿐인 거죠. 이렇게 다 해놨는데 도핑 테스트 걸려. 그럼 내추럴이라고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죠. 이렇게 까지 했는데 남성 호르몬과 LH 뭐 이런 게 막 내추럴로 나올 수 없는 영역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저 믿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런 것처럼 저도 그냥 항상 확률적으로 내추럴이 가까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굳이 내가 읍소할 필요도 없지만 그리고 이렇게 하면 확률적으로 높겠구만 이라고 의도를 하고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추럴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 돼요. 왜냐면 그게 맞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만한 선수인 보디빌더 설기원 선수가 같이 참가를 하셨습니다. 또 이제 오버롤을 하셨더라고요. 혹시나 대한민국 최고의 보디빌더 가운데 한 분이시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의심과 뭐 이런 그 비난, 비판, 도넘은 이런 거를 많이 또 받아오신 분 가운데 하나잖아요. 내추럴 보디빌더 중에. 근데 아까 말한 그 확률적인 이야기에서 설기원 선수는 어떻게 보면 내추럴 확률이 가장 되게 높으신 축에 속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기관형님한테도 말씀을 아마 드렸었는데 저도 믿지 않았던 시절이 있어요. 왜냐면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알던 내추럴 보디빌딩 요만큼이고 그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믿지 못했던 거죠. 내가 아는 보디빌딩이 넓어지고 세계관이 넓어지고 또 나 자신도 그만큼 업그레이드 되면서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그만큼 더 보여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이 내추럴이었겠다라고 이제 신뢰가 가기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단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몇몇 분들은요. 그리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저는 뭐 틀렸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었고 그 시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쨌든 간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내추럴 보디빌더는 나 자신이에요. 나를 지표로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할 거고요. 사람은 원래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랑 좀 다르면 뭔가 우리가 괴리감이나 이질감을 느껴서 낯설어하고 경계하게 되고 이런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결국엔 여러분들도 운동을 해나가시고 몸을 만들어 가시면서 좋아지시는 것만큼 판단을 하실 건데 안타까운 건 그런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수준이 노력과 뭐 이런 것들 뭐 통틀어서요, 재능, 노력 모든 걸 다 아우르는 이 나의 레벨이 생각보다 훨씬 낮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판단을 한다면 그때는 또 이제 의심이 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 자체가 남들보다는 재능이나 노력 이런 게 그래도 조금 더 나았다 라고 생각을 했고 남들이 또 그렇게 평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거를 객관적 지표 삼아서 판단을 했죠. 그리고 그 판단의 잣대는 점점 제가 운동하면 할수록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만나게 되는 사람들, 세계 각국의 내추럴 프로 바디빌더들, 내노라 하는 그리고 유망주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애들까지 접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는 내추럴 보디빌딩의 그 잣대랄까요? 관점? 이런 게 또 많이 확장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희 채널에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뭐 내추럴 바디빌더나 아니면 저, 제 동료들 이런 사람들 접하게 되면 결국엔 또 그렇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아는 만큼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을 많이 확장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제가 그런데 한몫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탬이 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내추럴 보디빌딩을 제가 더 확장시켜 드리게끔 제 자신도 열심히 노력해서 몸으로도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도 다른 선수들과 교류하면서 또 시합 나가면서 현장을 간접적으로 체험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확장시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IFA 프로가 되는 거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 위한, 경험을 시켜 드리기 위한 또 다른 도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더 신중하게 내추럴 보디빌더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 오랜 기간 지켜보고 비교해보고 언행을 보고 타임라인을 보고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신뢰가 갈 또 확률적으로 내추럴일 것 같은 선수들만 소개하는 게 저희 채널의 이제 목표이자 어떻게 보면 초심일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보고 판단한 뒤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마저도 그중에 확률적으로 높다고는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추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 너무 이제 책임 없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모든 걸 고려했을 때 확률적으로 높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소개했다 하더라도 100%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강요하지 않을 거고 또한 의심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크게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저를 의심하거나 또 제가 아는 누군가를 의심한다고 해서 뭐 엄청난 불만을 갖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내추럴 보디빌더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내추럴이라고 주장을 하고 내추럴 보디빌더로서의 길을 택했다면 어떻게 보면 마주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받아들이고 어쩌면 평생을 증명하면서 보여줘야 할 그런 운명에 이미 처해진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그러고 있고요. 내추럴 보디빌더 꿈꾸시는 분들도 그거를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심은 어떻게 보면 내추럴 보디빌더의 덕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번에 이제 IFBB 프로로서의 도전 끝까지 건강하게 완주할 수 있기를 응원해 주시고요. 프로로서의 도전이 아름답게 끝나지 못하더라도 저는 그 과정을 최대한 즐기도록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또 얻게 되실 인사이트랄까요? 아니면 뭐 동기부여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끝까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고.